한 달에 20일 사업상 술을 마시면서 지방간이 심해져서 간경화 직전까지 간 건데요. 이 다슬기 술을 통해서 지방간은 물론이고 노랗던 안색과 복부 비만에도 효과를 보았다고 하죠. 예. 실제 연구에서도 3일간 다슬기 액을 먹인 쥐는 간 괴사를 일으키는 독소를 먹여도 약간의 간염 증세만 보였다고 합니다. 예. 효과가 있군요. 평소 다슬기수로 건강을 챙긴다는 완식 씨. 효능 좋은 다슬기수를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도 아주 남다른데요. 복부지방도 많이 빠지나 봐요. 왜냐하면 이 옆에 이 모든 미끼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만 됩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슬기는 껍질채 항아리로 옮기는데요. 예. 약 30kg 정도의 다슬기를 넣어야지 항아리가 꽉 채워진다고 합니다. 이후 삼배나 면으로 된 천으로 그 위를 덮고 철사로 단단하게 묶어주는데요. 반쯤 땅에 묻힌 빈 항아리 위에 다슬기 항아리를 겹쳐 얹습니다. 이 위로 노끈을 감고 황토를 꼼꼼하게 발라주는데요. 네. 물로 달궈주기 위해서죠. 이때 황토를 틈새 없이 발라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틈이 생기면 달구는 동안에 장독이 깨진다든지 탄내가 스며들어서 그 맛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을 유지할 때는 오직 왕겨만을 사용하는데요. 너무 높지도 또 낮지도 않은 적절한 열을 유지시키는데 왕겨가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왕겨가 타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앉으면 계속 왕겨를 갖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데려야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다슬기 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일 동안 열기가 가해지면 위쪽 항아리의 다슬기가 뜨겁게 달궈져서 아래쪽 항아리로 녹아내리죠. 예. 중간에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을 지켜보면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늦은 밤에도 줄어든 왕겨를 채우는 건 게을리할 수 없는데요. 3일간 사용하는 왕겨의 양만 9가만이나 됩니다. 어이구. 노력과 정성이 가득 들어가야만 완성되는 72시간이요. 지금 이제 다 된 건가요? 네. 네. 드디어 완성됐네요. 왕겨를 둘러싼 망을 제거하자 아직까지 남아있던 불씨가 산소를 품고 거세게 타오르죠. 불길을 헤치자 검은 재 사이로 바짝 마른 황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검게 그을린 황토를 벗겨내고 항아리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예, 예. 어떻게 됐나요? 흑색과 갈색으로 변한 다슬기 껍질. 그 속도 텅 비워버렸는데요. 이게 아래로 내려갔을까요? 네, 껍질에 좋은 성분까지 모두 빠져나가서 살짝 힘만 주어도 이렇게 부서져 내립니다. 물 한 방울 섞지 않고 다슬기만을 다려내서 만들어진 다슬기수. 30kg의 다슬기를 다려내야만 2, 3리터 정도의 다슬기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유, 귀한 거네요, 요거. 완식 씨는 이 다슬기수를 아침, 저녁 꾸준히 마셔왔다고 하죠. 다슬기의 그 비린 맛은 다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있어요. 너무 정성 때문에라도 좋겠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다슬기를 오래 끓여서 그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 다슬기 끓인 물을 하루 3번 정도 꾸준히 마시면 다슬기수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슬기 300g에 다슬기 양의 3배 정도의 물을 넣고 5시간 정도 다려주면 되는데요. 다슬기 양과 물의 양이 같아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초록빛이 진하게 우러날수록 그 효능이 좋다는데요. 하지만 다슬기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찬 사람의 경우에는 마늘이라든지 생강을 넣고 끓여주는 게 좋겠죠. 다슬기 끓인 물을 사용해서 봄철 피로를 날려주는 피로 해독죽을 만들어도 좋은데요. 초록빛깔이 살아있는 질 좋은 다슬기 살을 사용합니다. 전복죽 끓이는 것처럼 다슬기 살을 이렇게 볶아주다가 굴린 쌀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는데요. 이후 이렇게 다슬기 육수를 넣고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맛있어요. 다슬기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봄철 충곤증을 해결하는 데 아주 좋은데요. 크기는 작지만 피로 회복 만큼은 톡톡히 해내는 다슬기로 피로 날려버리는 하루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네.